잼버리 대회가 오는 토요일에 종료가 됩니다. 우선은 일단 잘 끝내고 보자. 잘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보자. 하지만 정치권도 뭐 부글부글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드디어 이제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함 부정할 수 없는 여가부 꼼꼼히 살피고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 지사들 대체 무슨 일을 했나 챙겨볼 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거다. 국정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여가부와 전라북도를 겨냥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 책임이 없다 할수 없습니다만 정부도 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뭐 대회가 끝나고 나면 감찰 전국이 올 것이다. 소위 칼바람이 불 것이다. 이거는 뭐 다들 그렇게 보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국가의 이미지가 굉장히 신뢰가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그러면은 떠오르는 신흥 선진국으로 그렇죠. 인식이 많이 이제 퍼졌고 굉장히 질서 있고 또 깨끗한 나라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 잼버리 운영 과정에서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아이들의 부모들이 내 자식이 열악한 환경에서 위생이 안 좋은 환경에서, 물론 뭐 날씨 탓도 있습니다. 폭염, 태풍,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것과 별개의 그런 비위생적인 환경들 때문에 내 자식이 고통을 겪는 거. 이게 지금 전 세계에 다 중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뭐 국가적인 망신을 당했는데,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됩니다. 불과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국회에서, 폭염과 태풍이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당시에 주무 장관이 완벽한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완벽한 준비였나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전북도하고 전 정권의 탓이다. 이렇게 또다시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남 탓,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어요. 물론, 준비기간 6년 동안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간척지를 만드는데 허비를 했기 때문에 왜꼭 거기였냐, 됐냐라고 하는 그 장소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대회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면 지금과 같이 그런 비위생적인 상황이 운영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뭐, 전 정권 탓이나 현 정권 탓이나 뭐 서로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모습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 내 탓이요, 내 책임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당장은 일단은 수습이 먼저겠지만 끝나고 난 이후에는 뭐 장소 선정의 문제나 또는 이후에 지난 1년간의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남 탓하기 전에 자기 잘못을 먼저 돌이켜 보는 그런 어떤 반성과 어떤 그런 시간이 정치권 모두에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큰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나면 그에 따르는 경제 부수적인 효과들을 누리고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행사도 제대로 못 치렀기 때문에 연불보다 잿밥이 먼저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잼버리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 부진의 부족한 기반 시설 구축의 속도를 내려하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파헤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32년 전에 저희가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1991년에 강원도 고성에서 잼버리 대회를 유치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140여 개 국가에서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고 나서 다그 당시에 신축하고 또 기반 시설이라고 해서 구축해 놨던 것들은 사실상 그 이후에 거의 뭐 문을 닫거나 아니면 폐기 처분되거나 이런 수순을 거쳤습니다. 사실 국제대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긍심을 가져야 할 일이긴 합니다만, 매번 일시적으로 어떤 그때의 땜질 방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들어간 돈을 그 이후에 회수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흔치는 않았습니다. 사실 인천도 아시안게임 이후에 경제적으로 흔들했잖아요, 그죠? 당원도는 동계올림픽 이후에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새만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대도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간척지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뭐 수십 년 동안 이렇다 할 발전의 계기와 전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뭔가 전북도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국제대회를 치르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을
돌이켜 봤으면 사실은 이런 일은 반복되면 안 되는데 땜질식으로 일시적으로 예산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나몰라라 하는 게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문책을 한다 그러면 이런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나서도 공무원이나 아니면 지자체가 또다시 그 예산을 그냥 쏟아붓고 탕진하고 버리는 식의 이런 사후관리를 아마도 전북도가 이런 방식으로 또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어쨌든 전북도는 이번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책임 소재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 이제 주무 실무 부서였던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파행이 어느 정도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에 따른 어떤 그 뭐 새로운 방식의 어떤 플랜이랄까요? 이게 사실 부족했다는 점은 뭐 여야가 다 공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현실론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북도가 무조건 질타를 받아야 되는가, 여가부가 무조건 질타를 받아야 되는가,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천억 원 남짓하는 예산을 가지고 이만큼 큰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그 자체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를 1차적으로 받는 것이 목표였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날씨 탓으로 기후 탓으로 그 자체도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여야가 이번 파행에 대한 책임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공세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이걸 다시 대책임질해서 국제대회를 유치했을 때 사후에 그 경쟁력을 어떻게 보강 유지할지에 대한 이런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 국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국정조사 카드를 툭하면 꺼냈습니다. 그동안 이번에도 역시 국정조사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을까요? 지금 앞에도 한두 건이 아니었는데 관련 내용들이 뭐 실제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뭐 이태원 참사밖에 네. 없으니까 뭐 저는 이번에는 국정조사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세금 낭비 그리고 국격 추락이에요. 근데 이런 사안을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네. 뭐 거기서 횡령이 있다면 모를까. 그럼 결국은 경찰 조사로 이어지기 힘들다면 그런데 문제는 발생했어요. 예산 낭비도 보였고 정말로 국격이 추락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 이게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어떤 식의 국정감사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네가 더 잘못했냐 내가 더 잘못했냐 이런 정쟁을 하는 국정조사냐 아니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기획 그리고 어떤 대응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백서를 만들고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이런 어이없는 대응이 나오지 않기 위한 네. 백서를 만들기 위한 조사가 된다 그러면은 건설적인 국정조사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런 건설적인 네. 국정조사를 할 수 있을까는 우려가 됩니다만, 뭐 경찰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감사원이나 국회의 국정조사, 뭐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내일로 예정된 K-POP 콘서트 좀 잘 마무리되고, 대원들 잘 무사히 귀국시킨 다음에, 그 다음 초김 소재를 가리든 국정조사를 하든,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